아름답다는 것을 알면, 아름다움을 알면 그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진리를 알면 그 진리 속에 있는 힘을, 그 생기를 받는다. 네. 그래서 진선미 속에, 그 선하심 속에 감사하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리시게 됐다 그러는데, 그게 왜 그림을, 나는 그림에 소질이 없어. 그림에 소질이 없어. 근데 병원 가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검사 치료만 계속 받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답답했겠어요? 생기를, 그리고 그 진선미 속에 생기가 있는데, 그 진선미 세 가지를 잘 합치면, 잘 섞으면, 자, 여기 컵이 있는데, 진 조금 따로 놓고, 선 조금 따로 놓고, 그 다음에 미 따로 놓고, 샥 섞어. 그러면 이 맛이, 놀라운 말이 그렇죠. 기똥찬 맛이 되겠죠. 그 맛이 무슨 맛이에요? 이 맛을, 아, 이야. 이거는 진실의 맛이 나네. 아, 너무너무 선한 맛이다. 아, 진실되고 선한 맛이야. 아, 맛을 다시 보니까, 아, 너무 아름다운 맛이야. 진, 선, 미. 이 세 가지 맛이 아주 끝내줘. 이 끝내주는 맛은 무슨 맛이에요? 그 속에 진, 선, 미. 정말 진실되고, 정말 선하고, 정말 아름다운 맛이야. 이게 무슨 맛이에요? 사랑 맛이지. 그렇죠? 사랑은, 악함은 사랑이 아니야. 진실성이 없으면, 돈만 보고 뭐 좋아한다 했으면 그 사랑이 아니지. 돈에 대한 사랑이지 나에 대한 사랑은 아니잖아요. 네. 아름답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진실하고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이 세상에 있을까? 우리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진실한 것 같지 않아. 네. 왜? 여러분, 제가 심한 우울증에 걸린 한국에서 굉장한 재벌의 딸이에요. 이 재벌의 딸이 찾아왔어요, 미국까지. 그래서 뉴스타트 하러 왔다니까. 재벌의 딸인데, 얼굴도 이쁘고, 근데 심한 우울증이 걸렸어. 왜? 어떤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자기한테 상속될 돈을 바라보고 있어. 진실성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아름답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에게 속해 있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의 사랑은 뭔가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사실상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 어떤 사랑이에요?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별로 진실성도 없어. 저는 그런 면에서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를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그 말 듣고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면 나는 어떤 이 사람의 어떤 결점이 있어도 이거를 나는 다 수용하겠다, 포용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여러분, 저하고 나이 차이가 19살이에요. 19살이야. 여러분, 가족들이 반대했게 안 했게? 그 영감하고 그때는 제가 이제 50대였지만 네가 어떡할래? 지금 그 이상구 박사가 80이 되면 너 어떡할래? 80이 되면 너는 60인데 어쩌려고 그러냐? 다 반대했어. 여러분, 다 반대했는데 우리 처제 누구였어? 은미. 은미하고 우리 장모님만 오케이 했어. 우리 장인어른 정말 온 친척들 다 반대.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반대하면 나는 죽어버릴 거라. 여러분, 저는 목숨을 걸고 사랑한 여자와 결혼했다고. 죽을 거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살다 보면 꼬라지도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내가 어떻게 결혼, 이런 게 걸려가지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거 생각해요.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나하고 결혼해서. 그러니까 이거 내가 참자. 그러면 잘 참아줘요. 네. 그래서 그거 생각만 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 나를 사랑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우와, 부럽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 말은 제가 꼼짝도 못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그런. 그래서 참, 그래서 사랑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진선미. 그 사랑. 그래서, 저는요, 이제 그 고집 세거든요. 이제 그 꼴도 보기 싫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속이 확 상해서 기분이 싹 상해서 이제 있다가도 그래, 예, 죽어도 좋다. 나는 죽을 거라고 결혼했지. 그러면 마음이 그냥 풀려. 그 사랑이 생기야. 아시겠죠? 그러면 화도 풀리고
미운 마음도 풀리고, 예, 분노, 증오, 이런 게 싹 풀려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그 사랑이 나에게 생기를 주고, 그거를 생각하면 꺼져버렸던 엔도르핀 유전자도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뭐요? 이 여자는, 어? 목숨을 바치고 나를 사랑한 여자야. 그렇게 되면 고맙고, 그러면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제가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엔도르핀이 생산이 돼. 네, 여러분. 그러면서 세로토닌 유전자도 켜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야, 이 사랑이란 것은, 여러분, 굉장한 힘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느끼게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한 인간이, 그 힘든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한데 이 인간이 생기가 필요한 줄을 몰라. 그러니까 생기를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을 넣어준 거야. 그래서 그려보니까 뭐예요? 와! 그려지네? 꽤 잘 그렸네? 근데 옷 입고 계신 거 보니까 그림 숨은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 예, 예, 네, 네, 그림이 돼요. 그렇죠? 벌써, 예, 네, 벌써 상당히 예술적, 예, 예, 예. 화가들이 입는 옷을 입고 계시네, 뭐니까. 그러면서, 이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에 오셔서, 이런 노래를 부를 때도, 실제로 부르셔야 돼. 실제로 힘나게, 생기나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눈물이 났다니까요.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고 싶었구나. 너무너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생기, 야, 이거 정말 아름답다. 와, 그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도 사실 그 미술 전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별로 그림 재주가 없는 것 같아. 없는데 자기가 그린 그 그림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이거 걸리는데 얼마나 걸리니까 자기가 해서 한 달을 걸려서 그렸대. 근데 그게 보면 볼수록 이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움을 안다. 아름다움을 느낀다. 이제 이것이 뉴 스타트의 전부예요, 사실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시면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뉴 스타트라야만 도움이 된다. 그랬더니 어쩌니 강의 듣고 나가시면서, 박사님, 내 병은 전부 기가 막힌 병이다. 기가 막혀서 기가. 그래서 이제 그걸 금방 깨달아 버려서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게 됐냐 하는 거를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기 곧 치유력이야.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 자연 치유력은 어디서 오는 거다? 자연의
자연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무엇 속에 있는 무엇 속에 힘이 있는 거다? 아름다움 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 감사합니다. 이분을 이렇게 아름다움을 알도록. 왜? 그동안 기가 너무너무 막혀가지고 아름다움이고 뭐고 그거를 볼 관심도 없었고 그거를 볼 생 그런 마음 상태도 아니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저는 저도 그림에는 아무 소질이 없어요. 하기야, 그림에 소질이 없는데. 저는, 이제 그 옛날에 그 고통스러웠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럴 때, 뭐를 하고 싶어졌냐면, 우연히. 사진을 찍고 싶더라고. 사진을. 그래서 카메라를 사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사진을 찍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이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 아름답다는 걸 알겠더라고. 뭐를 찍으면, 아, 저기, 아, 저거, 아름다워. 근데 찍는데, 찍다가 시들해져 버렸어. 왜냐면, 내가 본 자연하고, 내가 찍은 자연하고, 아름다움이 달라.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가만 보니까, 자연은, 그 빛의 조화가 자연스러운데 나는 그 빛의 각도를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각도에서 찍은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그거를 이제 빛에 대한 감각이 좀 둔하구나.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어디로 갔냐면 스위스에서. 초청이 왔어, 스위스에서. 그래서 스위스에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 있는 이제 뉴스타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뉴스타트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긴 어떻게 하냐면, 스위스는 정규 군대가 없어요. 왜 그래요? 전 국민이 군인이에요. 조그만 나라니까. 그래서 그 주위에는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언제 어느 나라한테 먹힐 줄 몰라가지고 전 국민이 군인이에요. 그래서 그 스위스 그 알프스산 곳곳에 다 군 막사들이 있어.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거기 와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훈련장도 있고, 그래서 군 막사들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군막사를 빌려가지고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하는 거야. 하는데,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있으면, 소들, 소떼들이 지나가. 근데 산에 곳곳에 다 소들이 풀을 뜯어먹어. 뉴질랜드 가면 곳곳에 뭐요? 양들이 풀을 뜯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그 소를 몰고 이제 뭐 집으로 돌아간다든가 그럴 때 소떼들이 막 길을 꽉 메어가지고 가는데요. 시끄러운데 안 시끄러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소들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있어. 그 방울을 노수로 만들었어. 노방울인데 그게 이 사람들이 소리를 조절을 한 거야. 그래서
화음이 되도록. 그 소떼들이 지나가면 땡땡땡땡땡땡땡 하는데 이게 다 화음이 돼가지고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고 뭐예요? 아름다운 소리, 그 소방울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제가, 저 소방울 소리가 너무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다 떠날 때 거기서 소방울 중에 제일 비싼 방울을 하나 선물 받아왔어. 소리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무엇을 배웠냐고 하면, 한 사람이, 그 뉴스타트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네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는 다 알았던 건데, 네가 정리를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잘해줘서 나는 앞으로 나의 생활을 더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내 인생을 네가 변화시켰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뭐를 하나 저한테 자기가 선물하겠대. 뭘 선물했냐면 여러분 시계공들이 이 시계 고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너무 뭐 끼고 해. 예, 여기 굉장히 자세히 보이는 돋보기. 예. 그거를 선물로 줘요. 그 독일제 렌즈, 자이스. 예. 내가 아주 사랑하는 돋보기인데, 예. 이거를 가지고, 들꽃을 보라는 거야. 들꽃을. 근데 그 알프스 산에는 소들이 많아가지고 들꽃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게? 소가 똥을 싸가지고, 그래서 들꽃들이 막 많이 피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나가서, 들꽃을 이렇게 봤어요. 와, 여러분, 이 막, 그거,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들꽃 안에, 그 꽃술들이 있고, 꽃만, 그게 저렇게 시큼한 눈꽃만한 벌레도 기어 댕기고 하는데, 그 광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소똥이고 뭐고, 하여튼, 전부는 꽃만 있으면, 생기 정말 많이 받았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냐. 그래서 한국 와서도 이제 이야! 와! 그래서 그 꽃 잎을 확대해서 찍는 그 특수 렌즈가 있어요. 마크로 렌즈라고. 그거를 사가지고 찍는데 역시 사진 기술은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그 본 아름다움이 안 나타나 내 사진은. 근데 그래서 이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그 속에 생기가 넘치는 거야. 그 생기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은 뭐예요? 생기를 막는 것은 뭐가 생기를 막아요? 진선미 속에 생기가 있다면 그 진선미를 알면 우리가 생기를 받는데 뭐를 알면 생기가 막혀요. 다시 말해서 기가 막혀요.
진선미 반대. 진선미 반대가 뭐예요? 거짓. 야, 이건 내가 속았구나.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진선미 반대쪽으로 가보세요. 기가 막혀버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 TV에 나오면 안 봐요. 내 유전자 꺼질까봐. 저렇게 악, 저렇게 뻔뻔한 사람. 막 기가 막혀. 그런 거를 자꾸, 그런 건 안 봐야 돼. 여러분의 그 투병 중에는 특히 안 봐야 돼. 아시겠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또 보고 싶어 해. 저 새끼 저거 나쁜 놈. 막 그러면서 막 욕하고 막 화내고 막 그럴수록 유전자가 뭐예요? 더 꺼진다니까. 앞으로 그런 기 막히는 거 보지 마세요. 생기 밖에. 그래서 막 욕하고 막. 그래서 우리는 생기가 막히면서 살, 이상하게 생기 막히는 쪽으로 자꾸 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온갖 그 이상한 나쁜 소문을 사람들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더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나쁜 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 욕하면서 즐긴다고. 아주 더러운 성질이야. 예. 이런 더러운 성질, 본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그런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무슨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진선미 반대 쪽에 반대 속에서 살지 말자는 거죠. 그거를 거부를 하고 어떻게 어디로 가자? 진선미로 가자. 빨리 가자. 이제 이거를 하는 게 뉴스타트야. 그래서 한 순간이라도 이런 부정적인 순간을 내 마음 속에 담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 바로 치유력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이 생기가 이 치유력이 우리의 그 유전자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전자 지도. 자 일단 유전자 지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세포입니다. 세포. 이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이 세포막 안에 세포핵이란 게 있습니다. 이 빨간 것들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세포핵인데, 이 세포핵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세포핵을 한번 열어보면, 가위로, 이 세포핵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풍선처럼 생겼는데, 그 풍선에 구멍이 빵빵 뚫려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풍선을 가위로 잘라봐. 그래서 풍선을 세포핵을 탁 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실 뭉치 같은 것이 나와요. 자, 실 뭉치죠. 이게 실이고 이게 실 뭉치. 이 실 뭉치를 염색체라고 불러. 뭔가 들어본 거겠죠?
예, 네. 여러분 이거 무수히 들어본 겁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배웠고 중학교에서도 가면 또 배우고 고등학교 가도 또 배우고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 시간에 또 배우고 염색체. 염색체가 뭐예요? 그렇게 배워도 우린 몰라. 염색체는 실뭉치예요. 그러면 염색체는 이 실이 무엇이냐? 이 실이 유전자예요. 자, 유전자가 이런 유전자는 이렇게 꼬불꼬불한 실이에요. 이 실이 뭉쳐져 있는 것을 염색체라고 불러.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여. 예, 두 줄로 돼 있고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유전자예요. 일단 유전자는 요 정도로만 배워놓고 그래서 이 염색체가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는 23개씩 들어있어요. 그 23개 염색체 안에 실은 바로 뭐다? 유전자다. 이 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어. 그래서 총 23개의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총 유전자 수를 다 합하면 약 한 2만 2천여 개의 유전자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 23개의 염색체가 다행히 사이즈가 다 똑같지 않고, 예, 길이가 조금씩 달라. 그래서 뭐를 붙일 수 있게 돼 있어? 키 순서대로 뭐예요? 번호를 붙일 수 있게 됐어. 그래서 키가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염색체. 저도 옛날에 키가 제일 커가지고 맨날 1번 아니면 2번이었어.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자 이거를 이 염색체 그래서 이 염색체를 다 조사해봤어. 이 1번 염색체에는 뭐를 하는 유전자들이 들어 있느냐. 그 다음에 2번 염색체에는 뭐를 어떤 유전자들이 들어 있느냐. 이제 이거를 다 조사를 한 거야.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 유방암에 걸린 것도 유전자가 변질돼서 유방암에 걸리는데 모든 암이 각 암마다 각종 당뇨병, 동맥경화 이런 모든 병들이 다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인데 그러면 유방암에 걸렸으면 1번부터 23번까지 염색체 중에 어디에 있는 몇 번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유방암에 걸리냐. 그래서 즉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를 정하는 연구를 할 거예요. 그 연구를 여러분이 아직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연구 계획을 리서치는 연구죠. 계획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를 학술적으로 말하면 그냥 일반인들 말할 때 DNA 뭐 이러고 되지만 학술적으로 얘기할 때는 게놈이라고 그래요. 게놈이 아니고 게놈. 그러니까 인간 게놈 프로젝트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예. 그래서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어떤 특수한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발생시킨 변질된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래서 그거를 유전자 지도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한번 보자. 그래서 자, 인간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었다. 언제? 예, 네, 2003년입니다. 2003년 4월 달에 완성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사를 읽어보면,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의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더 빨리 완성됐다며, 한때 누구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신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무슨 책? 생명의 책을 이제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유전자는 읽을 수 있는 거래. 읽을 수 있는 거래. 읽을 수 있는 건 뭐요? 읽을 수 있다는 말은 유전자가 우리 인간이 읽을 수 있다는 말은, 유전자가 뭐라는 말이에요? 글자라는 말이에요. 유전자가 글자라. 이야, 이걸 이제 읽을 수가 있게 됐어.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읽을 수가 있어. 유전자는 글자야. 여러분, 유전자가 이 글자라는 말은, 여러분, 굉장한 말이에요. 글자라는 것은, 자, 여러분, 생물학에서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게 됐냐? 어떻게 돼서 진화했다 그러잖아. 그렇죠? 여러분, 유전자가 글자라면 그거는 진화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 글자는 진화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떻게 돼? 만들어야 돼. 여러분, 한글이 어쩌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정말 애를 써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께서 왜 글자를 만드는 줄 아세요? 이 세종대왕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뭐냐면, 그때는 평민들은 글자를 읽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못 읽고. 그 공부를 해. 한 사람만 읽어. 그래서, 어느 날, 세종대왕께서 뭘 알게 됐냐면은, 어떤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 왜? 아버지 돈 다 자기가 하려고. 죽였는데, 자기가 죽여놓고, 그 노비 있잖아, 노비. 노비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어떻게? 그 노비한테, 뭐를 만들어줬냐면, 내가 돈을, 얼마를 받고, 이 사람, 그 아버지를 죽여주겠다라는 계약서야. 그 계약서는 다 뭐예요? 무슨 글자로 써 있어? 한문으로 써 있는데, 노비는 몰라, 이게 뭔지. 그러니까, 너 이거, 그래가지고, 계약서에서 이제, 이 도장, 노비들은 도장이 없으니까 뭘 찍어? 손바닥을 딱 찍는 거야. 그 노비는 왜 찍어서? 안 죽이면, 이거 뭐예요? 안 찍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그 억울하게 뒤집어 쓴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글자가 쉬운 글자, 노비들도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있어야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여러분, 왕이 그걸 생각했다고. 안 그러면 그 당시에 조선이 글자를 만들면 안 돼요. 왜? 조선이, 우리는 우리 글 만들래. 글을 자유가 있었게, 없었게? 없었어. 왜? 명나라가 말을 글자를 만든다고? 예, 그걸 혼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이,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온 신하들 전부 반대했어요. 폐하! 큰일 날 일을 하신다고. 명나라가 절대로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런데도 세종대왕은, 그러니까 왕이 글자를 만들면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세종대왕이 죽지도 않았는데 왕위를 어떻게 해요? 왕위를 큰아들한테, 문종한테 넘겨줘 버렸어요. 왜? 뭐 하려고? 글자 만들려고. 왕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 이제 일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협박을 받고 그 고생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여러분 훈민정음 한글이에요. 이 한글이 지금 이 세계에서 뭐예요? 글자로서는 최고의 글자예요. 네. 얼마나 쉽게 배워요.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어, 한글. 자, 글자는 누군가가 만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야 돼. 우리 세포 속에는 누군가가 만든 글자로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이 암을, 암세포를 어떻게 죽여서 내가 이 암을 치유하겠다는 뜻이 기록이 돼 있어. 어느 세포 안에? T세포 안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계획이 딱 있다고. 그러니까 글자도 계획을 해야 만들 수 있어. 그렇죠? 그리고 암세포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그 암세포를 죽일 계획을 미리 짜놓고 창조를 하셨다. 그 계획 때문에 우리는 나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아.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글자는, 유전자라는 글자는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듯이. 왜? 이거 아니야. 이거 계획이에요. 보시면 계획이. 하나님 계획하시고 계신다. 다, 그, 여러분 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 하나님은 하시려고 다 이렇게 여기를 오게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뭐요? 싫어. 나는 그냥 약으로 치료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유전자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글자는 창조에, 그렇죠? 창조해야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도 글자를 창조한 존재가 창조한 몸이야. 자, 그래서 우리 유전자, 자, 인간 유전자 지도. 염색체를 실뭉치, 유전자 뭉치 염색체를 그냥 막대기로 표현했습니다. 1번 염색체는 키가 제일 커. 그 막대기가 제일 길겠죠. 그렇죠? 쫙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유전자가 있고 여기에는 무슨 유전자가 있고 다 이걸 조사를 했다고. 폭염 경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와 더워요. 자, 대장암. 대장암 또는 파킨슨스 병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파킨슨스 병에 걸린다.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대장암에 걸린다. 예를 들어서 3번 염색체, 폐암. 폐암에 걸렸다면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면 폐암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당뇨병은 여기 유전자가 변질됩니다. 심지어는 비만도 다 유전자가 변해서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많이 먹어서 비만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비만 유전자라는 게 있어. 저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하면 절대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만 안 돼요. 저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별로 먹지도 않는데도 살이 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중 조절도 결국 뭐로 체중 조절이 되고 있구나? 유전자로.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비만에 걸렸다고 자꾸 다이어트만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는 하면 할 때는 체중 빠져 안 빠져? 굶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굶을수록 다이어트를 할수록 비만은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비만에 걸린 줄을 모르고 자꾸 다이어트만 하는 그런, 이건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자, 비만은 지방세포가 있잖아요. 지방세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세포 핵이 있고, 여기에 염색체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 렙틴이라는 물질을 생산해 주는 유전자가 여기 있어. 그래서 이 렙틴 유전자가 켜져서 렙틴을 잘 생산해내 주면 지금 이 세포는 지방세포예요. 지방세포. 그 지방세포는 지방이 꽉 찼어. 그래서 이 렙틴 유전자가 뭐를 받고?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그러니까 렙틴 유전자가 이 초록색 유전자랍니다. 이거 이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탁 켜지면 렙틴이 생산이 돼. 이 렙틴이 생산이 되면 이 렙틴이 뭐 하는 물질이냐고 하면 지방세포 속에 있는 지방을 어떻게 밖으로 밀어내. 밀어내서 피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비만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 렙틴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만, 지방이, 지방세포 속으로 들어오는 것만 받아들이고 밀어낼 줄을 모르는 지방세포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비만을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 유전자가 왜 꺼졌느냐? 그렇죠? 렙틴 유전자. 왜 꺼졌을까? 허허, 참.
그렇죠. 기가 막힐 일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이 렙틴 유전자가 꺼져버린 거예요. 그 꺼져버리고 나니까 먹는 쪽쪽, 어떻게? 지방질을 많이 먹고 무슨 그 칼로리 섭취가 많아지면 지방으로 돼가지고 지방세포로 지방이 축척만 되지 뭐를 못해? 밀어내지를 못하는 세포가 됩니다. 그게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를 받아가지고 뉴스타트 하면서 생기를 받아가지고 이 꺼져 있는 렙틴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켜지면 드디어 렙틴이 생산이 되면서 이 지방을 지방세포로부터 예, 지방을 쫓아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쫓아내버려. 그래서 지방세포가 점점 작아지면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렙틴 유전자가 지금 켜져 있으니까 생기를 받고 켜져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먹어도 어떻게 지방 축적을 그렇게 많이 안 한다니까. 그래야 이게 낫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다. 억지로 굶어. 여러분 억지로 굶으면 이게 무슨 사태요? 국가 비상사태야. 이게 흉년이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방세포가, 이야, 이거 비상사태구나. 그래서 억지로 지방을 내보내줘.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이런 비상사태가 오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먹을 때 어떻게? 많이 처먹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지방세포가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막 더 그냥 지방을, 왜? 앞으로 올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그래서 다이어트는 하면 할수록 더 뚱뚱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과학자들은 요요 현상이라고 불러. 그래서 절대로 유전자는 막 다루면 안 돼. 뭘로 다루어야 돼? 진선미로, 생기로, 그 진실로. 진실이 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 유전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만도 그렇고, 여기 보면 간질. 우리가 1번 유전자를 보면 전립선암에 녹내장, 알츠하이머병, 모든 치매도 결국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들이, 이런 질병들이 유전자의 변질이 생겼으니까 이 유전자의, 모든 유전자의 변질은 뭘로 회복을 시켜야 돼? 생기로! 그 이 생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생기만이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죠. 왜? 유전자가 다 변질돼서 유전자가 작동 안 하면 세포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생기가 들어와야만 뭐예요? 유전자가 회복돼서 작동을 시작하고 질병이 회복돼, 치유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로지 뭐밖에 없구나? 생기밖에 없구나. 그 생기의 본질은 뭐구나? 진실이요. 선이요. 네, 아름다움이야. 그것은 사랑이야. 네. 그래서 내가 내 유전자를 지극히 사랑하면 병이 나. 유전자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뭐예요? 예, 네, 내가 진선미만을 받아들인다. 진선미 반대쪽에 있는 거짓, 악, 그런 것은 이제
내가 나는 피할 것이야. 나는 거부할 것이야. 그래서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우린 상대방이 틀리고 내가 옳으면 상대방을 미워해도 괜찮아. 왜? 저 새끼는 틀렸으니까. 그것도 하지 말자는 거지. 예,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진선미를 내가 받아들이자.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진선미 생기를 선택해서, 여러분, 선택하게 되면 유전자는 점점 어떻게 해? 정상으로 생기로 말미암아 회복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치유가 됐네. 이제는 간 이식 안 받아도 되겠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어머 내가 거울을 보니까 매일매일 이뻐지네. 그래서 여러분. 이뻐져요. 그래서 여러분 승부를 봐야 돼. 일본말로 쇼부를 봐야 돼. 무엇으로 쇼부를 봐? 생기로. 생기로 승부로 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